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카서스 삼국 여행에 대해서 삼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2013년서부터 세계 테마기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비타민 요리 인류 등 다양한 방송 출연하고 또 참여했던 사진들을 먼저 보여드린 뒤 그리고 나서 코카서스 3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구독, 좋아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영상, 멋진 영상으로 생생한 정보들로 준비하는 데이비드 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코카서스 최고의 고품격 명품 가이드 대박 데이비드 박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코카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흐날럭이라는 지역입니다. 흐날럭 아제르바이잔에 숨겨진 비경 흐날럭 가는 길을 보시면서 흐날럭과 함께 코카서스 3국은 어떤 국가인가? 어디를 코카서스라고 하는가? 그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됐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시는 오늘 시간에는 코카서스 생생정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서스 3국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래서 코카서스, 지금 지도에 보시는 남쪽이 바로 코카서스 3국에 해당되고 지금 사진 위에 쪽에 보이시는 데가 바로 다케스탄, 체첸, 인구세티 이런 곳이 있는 곳이 바로 블러드 코카서스, 북쪽 코카서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된 지역, 여기가 바로 흐날럭입니다. 저희가 이제 흐날럭으로 가면서 코카서스 3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코카서스는 일반적으로 카부카즈, 카프카스, 코카서스, 카프카시오니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코카서스 산맥은 약 1200k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카스피해에서 흑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남북으로 되어 있는 백두 대간이 약 1200km라고 하니까요. 코카서스 산맥이 동서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약 1200km 가량이 됩니다. 코카서스 산맥에는 해발 4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또 7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봉을 일반적으로 몽블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몽블랑은 그 알프스에서 최고로 높은 거고 지금 보이시는 저 눈 덮인 저 코카서스 산맥 저 산맥에 있는 러시아 소치 위에 있는 엘브루즈가 가장 높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약 5618m 뭐 5620m 정도 되는데요. 이 유럽 최고봉이 엘브루즈는 코카서스 산맥에 있습니다. 이 코카서스 산맥의 남쪽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카서스 3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코카서스 3국 즉 아제르바이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여행을 출발하게 되면 아제르바이잔을 대부분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도가 바쿠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인구는 약 한 9,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나시라는 자기들만의 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가 약 1.75만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달러로 환전했을 때 1.75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3개국 투어를 하신다면 나라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다
각각의 화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리게 되는 돈들이 많이 나오니까 최소로 환전하면서 여행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언어로 봤을 때 3개국의 언어가 다 틀린데 아제르바이잔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입니다.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 한국어와 비슷한 그러니까 어순을 가지고 있고 터키어하고는 약 70% 가량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터키와 같기 때문에 터키어로 같이 통용된다고 70% 가량은 서로 대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종 자체도 터키와 유사한 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 이게 바로 이제 흐날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는 2017년경 3월 달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 이제 코카서스 산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 중동 국가와 유사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 산악 지역 역시 서북 산악 지역으로 오게 되면 바로 이런 그 코카서스 산맥의 일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산악 지역이 가장 꽤 높고 또 이 산족들, 그러니까 산악에만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인이지만 또 색다른 그런 산악인들이 있는 지역이고 되게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너머가 바로 이제 다케스탄이라는 우리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체첸 다케스탄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 자치국이 있는 그 접경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가 이제 조지아를 걸쳐서 일반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르메니아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그래도 역시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순으로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서로 남북관계와 똑같기 때문에 육로는 물론이고 하늘길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아르메니아를 갈 수도 없고 아르메니아인이 아제르바이잔에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외국인 여행객들도 역시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을 해서 조지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로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를 먼저 여행을 하고 조지아를 거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샀던 물품들은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유명한 아라라시라는 브랜드, 즉 곤약도 있고 뭐 악기들도 있고 이 특산물들을 사시게 되는데 그게 만약 걸리면 다 압수당합니다. 국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서로 원수지간 같은 지간이고 그래서 꼭 조지아를 걸쳐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는 없지만 3개국 중에 유일하게 비자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외국인에게 아제르바이잔은 비자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이제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두 나라는 다 한국인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가능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인 현재도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는 백신을 이에 접종하셨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무비자 360일, 아르메니아는 무비자 180일 이렇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실질적인 여행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 흐날럭이라는 지역은 차량으로 약 4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만 볼 수 있고 주변에 실질적인 숙소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왼쪽으로 또 벗어나서 가면 스키 리조트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3개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일정상 여기 이런 곳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바쿠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바쿠,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이 도시는 바쿠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실크로드상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구도심, 특히 구도심은
브라질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지아로 넘어오시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 아제르바이잔에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 즉 아테시카라는 사원도 있고, 페르반샤라는 것도 있고, 아제르바이잔 바쿠는 거의 한 2박 정도 하면서 올드타운이랑 들어볼 수 있는 볼만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쉐키, 그래서 조지아의 국경을 넘 이동하게 됩니다. 약 거의 9시간가량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쉐키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라고데키라는 곳을 통과해서 조지아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아, 조지아는 인구가 약 380만 정도 됩니다. 현재 수도는 이제 트빌리시고요. 그리고 조지아는 조지어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 자체가 언어가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르메니어 같은 경우는 3개국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쓰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자문도 39자나 되고, 그래서 일반인이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인도 아랍어에 해당이 되고, 조지아어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지아만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는 실질적으로 뭐 10박, 20박씩 여행을 하는 분들에게도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흐날르게 보이는 바로 이 산악마을들입니다. 지금 그 보이시는 뒤에 눈이 있는 산들, 이 산들이 다 코카서스 산맥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조지아는 뭐한달 살기라든지 또는 이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들도 많이 오고 있고, 또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개국도 특징이라고 할것 같으면,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제. 그리고 조지아는 동방정교회, 즉 오토독스라고 하는데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안 사도교회라고 해서 아르메니아만의 또 기독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방 정교회 분파라고 해서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사도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개국 중에 현재 아제르바이잔만 무슬림이고, 2개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세계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바로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조지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가 작은 나라임에도,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5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나라도 작고 GNP 수준도 제일 낮습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약뭐한만불 정도, 그다음에 조지아가 한 5,000불,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는 뭐 사실 3,500불 채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지금까지 3세기, 4세기의 기독교 국가가 돼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아주 자존심이 센 나라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선조가 같습니다. 시조가. 그래서 하이크라는 시조를 통해서 아르메니아가 됐고, 조지아는 카툴로스라는 사람에게 시작됐는데, 이두 사람 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 중 하나인 셈, 야벳, 함 중에 야벳의 자손이고, 야벳 중에 고멜의 자식들인 도갈마라고 있었답니다. 도갈마, 야벳, 고멜, 도갈마. 그리고 나서 하이크, 카툴로스, 그다음에 까우카우스, 뭐 카프카세스 또는 카프카수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지금 말씀드리는 까우카스가 바로 체첸, 잉구스테티, 그러니까 블러드 코카서스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그로스라고 쓰던데, 에그로스는 이제 흑해 쪽에 살았던 시조들이고, 그래서 이 코카서스, 그러면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 그다음에 기독교의 이야기를 빼놓고 할수 없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낙치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낙치반은 낙이란 노아를 뜻하는 건데, 노아가 나온 땅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나온 마을. 그래서 낙치반에는 노아의 무덤이 있고, 또이
소금, 호텔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료하는.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는 또 아라랏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걸쳤다 그러는 아라랏산. 그 외에도 기독교적인 유물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곳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 역시 알바니안 크리스찬, 그러니까 알바니안 기독교라 그래서 초대 기독교 당시에는 초대 교회가 있었던 지역으로 여기에도 역시 바틀레메오, 다테오, 니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카서스 3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내용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흐날로, 이 아르메니아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가보지 않은 지역, 흐날로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괄적으로 드린 말씀들을 다음 시간에는 좀더 깊게 들어가서 각 국가별, 그다음에 지역별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트빌리시 조지아에 대한 또 생생 정보들을 또 준비해서 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루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생생하고 정확한 코카서스 3국에 대한 정보와 조지아의 정보들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레스토랑은 나질이라는 데인데 흐날럭에서 다녀오다 들렸던 레스토랑 사진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